당신에게 연봉 10억을 벌 수 있는 직업 한 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멀리 호주로 가서 악어를 포획하십시오. 근무 시간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은 도전하시겠습니까? 호주는 자연의 푸르름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입니다. 넓은 국토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각종 동식물이 살아가기에 천국 같은 곳이죠. 이것이 바로 호주가 오래전부터 여러 생물이 좀 과하게 넘치는 다소 재난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진 원인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다양한 동물의 포획 전문가들 또한 생겨나게 되면서 동물들이 과하게 넘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호주에 서식하는 악어의 수는 벌써 호주 국민의 인구수를 넘어섰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바다악어 이 자식들은 일찍이 20년 동안 15만 마리나 폭발적으로 늘기도 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지요. 그리하여 악어 포획꾼이라는 직업이 생겨나면서 악어 숫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악어 포획꾼이라는 이 직업을 유행시킨 사람은 크리스 파블로브스키라는 새끼, 크리스 파블로브스키라는 악어 사냥의 여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옛날 2차 세계대전 당시 크리스는 가족들을 따라서 호주로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남편 론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둘은 낚시와 사냥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느 날 어디선가 3m 크기의 악어 자식이 갑자기 출몰해서 바닷가에서 놀고 있던 그들의 딸을 덮치려고 했습니다. 그 딸은 이 부부에게 하나만 있는 소중한 외동딸이었는데요. 남편 로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총으로 악어의 머리를 조준해서 사격을 하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악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엉엉 울고 있던 딸한테 얼른 달려가서 안아준 크리스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음이 진정되고 난 후에 해변의 악어들을 보면서 악어 가죽을 혹시 팔면 생활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는 정말로 악어 껍질을 한번 벗겨서 팔아봤는데요. 이게 웬걸,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다에서 고생스럽게 고기를 잡아서 벌 수 있는 돈 일주일치를 한 방에 벌게 된 것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 이 부부는 아예 전문적으로 악어를 포획하는 사냥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악어의 습성을 잘 관찰하고 사격 실력을 쌓게 되면서 몇 달이 지나고 이 부부는 어느덧 지역에서 악어 포획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크리스의 사격은 정말 신들린 듯이 정확했는데요. 그녀가 한번 조준한 악어는 아무리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겼어도 무조건 맞춰서 저세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크리스의 악어 포획 인생 중에 운이 좋게 목숨을 건진 악어 자식은 단 3마리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올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부부가 함께 10년간 8,000마리나 포획하게 되었는데요. 부부는 점점 그 명성을 떨치게 되고 많은 수입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악어 포획이라는 직업을 호주에서 유행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획꾼이 점점 늘다 보니까 이제는 호주에서 악어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많던 악어가 5,000마리까지 줄게 되었고요. 이건 20년 전과 비교하면 10%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자 호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법으로 악어 포획을 금지하고 악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인공 양식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바다 악어는 생존력과 번식력이 뛰어난데요. 바다와 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물에서 살 수 있고, 다 성장한 바다 악어는 바다를 천여 킬로미터나 횡단할 수 있어서 호주에서 동남아를 거쳐서 방글라데시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악어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은 진흙탕이긴 하지요. 어쨌든 이러한 악어는 어디서 서식하든 먹이사슬에서는 항상 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도 잡아먹고 뱀이나 쥐 그리고 물고기나 벌레까지도 다 먹고요. 몸집도 엄청 커서 수컷은 4-5m쯤 되고 암컷도 2.5에서 3m나 되고,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는 무려 7m짜리 악어도 있었습니다. 이 악어는 한 번 알을 낳으면 20에서 90개나 낳을 뿐만 아니라 악어의 수명이 또 엄청 깁니다. 평균 150살까지 살거든요. 파충류 중에서는 최장수 동물이다 보니까 150년을 사는 동안 매년 임신을 해서 알을 거의 만 개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악어를 호주는 수십 년간 보호한 끝에 원래는 5,000마리에서 지금은 25만 마리까지 다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악어는 점점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되면서 호주 북부 해안으로 가면 악어 몇 마리가 물속에 지나가는 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악어가 다
다시 과하게 넘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놈의 악어 자식들이 다시 많아지면서 원래는 사람을 좀 피해 다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도 않고 반대로 공격을 하게 되었다 보니까 결국 호주 정부는 악어 개체수를 다시 줄이기 위해서 악어 포획을 다시 합법화시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포획군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포획 전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악어를 발견한 순간부터 포획을 마무리할 때까지 전 과정을 촬영해야 되고요. 매년 포획할 수 있는 악어의 수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도 많고 포획할 때 생명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대신 벌이가 정말 짭짤합니다. 5m 크기의 악어 한 마리를 잡게 되면 포획군은 그 악어의 가죽을 벗기고 소금을 발라서 절인 다음 직사광선 아래에서 펼쳐놓고 말리게 되면 아주 품질이 좋은 악어 가죽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악어 가죽 한 장을 약 600만원까지 팔 수 있고요. 그리고 악어의 머리는 아주 무섭고 독특하게 생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색 장식품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잘생긴 악어 머리 한 개는 약 300만원까지 팔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은 악어의 살덩이들은 아주 맛있는 요리의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어 포획꾼이라는 직업 꽤나 멋지게 느껴지는데요. 수입도 많고 일하는 시간도 자유입니다. 물론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긴 하죠. 그렇다면 나의 목숨을 걸어서 매년 10억 원을 번다. 여러분이시라면 과연 도전하시겠습니까?